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AKN 홍대 그리고 루나 화장품이 함께하는 애견 뮤직 룸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따뜻하게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오리엔탈 쇼커스에서 노래하는 김그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애견 그룹의 문화 예술 지원 프로젝트죠. 홍대의 핫한, 굉장히 핫한 신용파 뮤지션들을 바로 눈앞에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라이브 공간으로 자리 잡은 애견 뮤직룸, 이곳 AK 홍대 5층 애견 뮤직룸 스테이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견 뮤직룸의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작년 애견 뮤직룸 스테이지가 4층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바로 아래층 4층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5층으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네, 우와, 엄청난 발전이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야외 스테이지에서 있을 때는 아쉽게도 인터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저희가 간단하지만 아티스트 분들과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네, 인터뷰 시간이 생겼으니까 또 새로운 재미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애견 뮤직룸의 루비 레코드 V앱을 까시면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지금 공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이버 V앱 어플 다운받으시고요. 루비레코드 검색하셔서 팔로우 하시면 언제든지 방에서도 저희 애견 뮤직룸 공연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세한 일정 및 라인업 소개는 애견 뮤직 웨이브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뮤지션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에 4층에서 이분과 함께 애견 뮤직룸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출연진으로 제가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고요. 스트리머 그리고 유튜버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이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미모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애견 뮤직룸의 MC를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첫 공연을 열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작곡으로 채워나갈 건데, 사실 되게 최근에 게으른 뮤지션이었어서, 다른 일은 많이 했지만 뮤지션으로서는 굉장히 게을렀어서 다 되게 예전에 써준 곡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부를 테니까 오늘 되게 오랜만에 따뜻하게 풀린 날씨처럼 우리 모두 따뜻한 시간을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긴장이 많이 되네요. 뭔가 이렇게 얼굴들이 막 이렇게 다 보이니까 엄청 긴장도 되고 좀 설레고 오묘한 감정이 드는데, 좀 눈이 마주치면은 함께 웃으면서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해요. 네, 제가 열심히 쳐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은 내 마음은 그래요라는 곡을 부를 건데, 네, 이 곡은 2014년도에 발매했던 저희 다작곡입니다.
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름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오셨다. 제가 음악 듣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었네요. 못 드시고 오셨죠? 오, 저. 와. 와, 이게 누구야? 애교, 뮤직, 룸. 이런 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나? 네. 아, 원래 우리 향해서. 네. 애교, 뮤직, 룸. 네.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네. 네.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에 4층에서 애교, 뮤직, 룸이 진행될 때, 미모 씨랑 저랑 더블 MC로 같이 진행을 봤었어요. 원래 그쵸. 이렇게 제 옆에 계셨었잖아요. 그쵸.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왜 혼자가 되셨어요? 외롭다고요. 저도 네.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첫 공연으로 네. 등장을 했습니다. 노래 한번 가지 마시고. 아,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네, 아 여전히 예쁜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는 계속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그쵸, 방송도 그쵸. 하면서 되게 저는 모두 전부 다 혼자서 막 편집도 하고 막 이것도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 없이 지냈어요. 아, 우리 서로 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정말 외로운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네. 애교 뮤직룸 스테이지에서 거의 한 2년 만에 싱글 앨범 내셨던 노래 들은 이후로 네. 진짜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제가 잠시 좀 이렇게 본업에 조금 게을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즘 다시 반성? 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진짜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 내년쯤 좀 곡이 많은 그런 곡을 내는 게 지금 목표니까 미모 검색해서 인스타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트위치도 있고 되게 많으니까 아무거나 네.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 팔로우하시고 좋아요 네.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최근에 미모 씨 인스타그램 이렇게 열심히 훔쳐보고 있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쵸, 제 가족이 생겼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결혼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반려묘가 생기셨죠? 반려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좀 어떻게 되게 우연찮게 키우게 됐어요. 원래는 좀 생명을 그래도 도맡아 키운다는 게 너무 그 부담스럽고 막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쵸. 막 한국도 막 되게 막 왠지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일부러 되게 안 키우고 있었다가 우연히 이제 길에서 아픈 고양이를 만나고 간택당했다 그러죠. 네, 도저히 정말 너를 선택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돌봐주고 입양을 보내야겠다 하다가 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담담하게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 구조됐을 상황부터 갑자기 너무 동물 얘기로 가는데 동물 사랑하시죠? 네, 동물 아주 사랑하시죠? 네,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조그마한 어린 고양이였는데 되게 아팠어요. 네. 미모 씨가 되게 나서서 이 치료 목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았었죠. 정말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적이 드셔서 이제 거두시기로 하신 거죠. 네, 그쵸.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고양이에 관한 곡이 한 곡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침 이름도 모예요. 모. 제목이 모인 만약 곡이 있으면 아, 고양이 노래구나. 아, 이렇게 100% 고양이구나.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아, 우리 또 미모 씨가 네이버 베스트, 네이버 뮤직 네. 베스트 리거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앞으로 나올 앨범 뭐 구상하시는 거라든지 계획하시는 게 혹시 뭐 구체적으로 있나요? 그냥 좀 제가 이제 20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 20대를 좀 총망라하는 그런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 아, 그래요? 그럼 그냥 네. 제가 20대 때 느꼈던 소소한 감정들을 아, 네, 좀 음악으로 못하겠네요. 망라 같은. 네. 아니 근데 아 막 그렇군요. 네. 20대를 총 망라하는 앨범. 그만 너무 안 낸 게 많아서 네. 안 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기대해주세요. 아까 잠시 그 얘기 나눠봤을 때 네. 요즘 뭐 그 피아노 레슨 그다음에 뭐 작곡 레슨도 이제 받기 시작하신다고. 네, 항상 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있고 실제로 많이 초기화된 게 많아요. 초기화 실제로 초기화된 게 많아서 네. 네. 다시 좀 하나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네 이제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거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스트리머로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좀 그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뮤지션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는 너의 모습이 멋있다. 네네네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호 씨가 대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원래는 항상 공연하실 네. 때 제가 MR로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쵸. 네. 오늘
또 이렇게 멋있는 기타리스트 분과 오셔서 네. 사실 언제 다시 MR로 돌아갈지도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아끼고 있는 기타리스트 기대님이신데 원래는 싱어송라이터시기도 하세요. 네, 기타 전공이지만 예전에 이제 밴드를 준비하던 네. 이제 연이 되어서 최근에 되게 공연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잘릴지 몰라서 항상 불안감에 네.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네, 그런 관계군요. 네. 서로를 모시는 관계. 네, 네 그렇습니다. 기대님. 네, 기댄. 유튜브도 하시죠. 기씨이신 건 아니죠? 네, 이름이 이름 분명 밝혀지니 신비주의일까봐 창기여서 이름이 아~ 네, 끝에 왜 기댄이에요, 근데? 아, 창기여서 기댄이라고 합니다. 네. 뭔가 기대가 되는. 네. 기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약간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 네. 네. 나중에는 기대님으로 또 싱어송라이터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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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참여해주세요. 네네네. 아, 벌써 11월 네. 끝이 다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올해가 다 갔어요. 네. 저희가 작년 겨울에 여기서 같이 진행을 봤던 게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네요. 벌써 네. 작년이네요. 맞아. 크리스마스. 맞아, 맞아. 혹시 맞아. 그때 오셨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진짜? 오, 있다, 있다, 있다. 트손, 트손. 네네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네, 그렇네요. 네. 또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네. 또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인사? 연말 인사? 또는 뭐 올해 어떤. 올해를 보내면서 하고 싶은 말? 겨울인데 우리 서로에게 따뜻하며 왜 웃으시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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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따뜻한 연말 맞이하시고 네 좋은 말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우리는 항상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네 뒷담 이런 거 참 못해요. 네 아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이었고요. 아 앞으로 지금 세 곡 정도 더 불러주실 거잖아요. 아, 그쵸? 네네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미모님은 또 새로운 음악으로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약간 콤비 같은 분이 뭐 너무 신나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네, 다음 곡은 주문이라는 곡이에요. 또 제가 굉장히 예전에 적어놨던 곡인데 최대한 그때의 풋풋한 심정을 떠올리며 냥냥냥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걸어 파고 들어가
주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주문이라는 곡이었는데 제가 계속 이쪽만 보고 노래 불렀는데 여기도 계셨네요. 아, 그이. 아, 죄송합니다. 네. 좀 진정을 하고 제가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원래 제가 네 곡으로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이에요 라고 할 때 약간 그 아쉬움의 탄성이 좀 들려야 되는데 굉장히 좀 연기를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제가 앵콜을 할 수도 있으니 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는 가장 제가 최근에 냈던 곡이에요. 최근에 냈던 별빛 비행이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데 약간 긴장이 돼서 까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12월에 나왔던 작년 12월에 나왔던 저희 가장 최신곡이고요. 최신곡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R 말고 이렇게 기타로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자 부끄러워하시네요. 10시까지 백야가 돼서 해가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게는 또 되게 문을 빨리 닫아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되게 가게 불빛이 이렇게 켜져 있는 곳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약간 그때의 설레임을 담아 만들었던 곡입니다. 다 끝났는데
정말요? 아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열화 같은 상황에 아 이거 식상한 멘트를 하다니 아 아무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SOS라는 곡인데 굉장히 제목에서 느껴지는 이 패기만큼 제가 20살 때 적었던 곡이고요. 엄청 오늘 부른 노래 중에 제일 오래된 곡이에요. 그래서 네 이 가사를 지금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인님의 공연을 함께 네, 즐겁게 이어서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